네. 또 질문도 많은 것 같은데요. 김혜린님도 너의 노래가 되어라는 노래는 팬송인가요? 기존의 팬송과는 다른 너의 노래가 되어만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내주셨네요. 일단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사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네. 얘기하겠습니다. 멈췄어요, 아, 이게 저는. 사실 노래 가사가 팬송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이들이나 힘든 하루의 끝에 좀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가사가 상당히 심금을 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보고 편히 쉴수 싶었다고, 있는 힘이 돼줄게. 네, 웃으며 안녕. 예, 보고 싶었다고 웃으며 인사해, 안녕, 보고 싶었다고 웃으며 안녕, 인사해, 안녕, 이런 가사가 좀 반복이 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팬분들에게는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면서 좀 느꼈던 감정들이 또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소란스러웠던 하루 끝자락엔 매번 공허함이 존재해 캄캄하고 어두운 낯선 길 혼자라 느껴질 때 슬픔은 너로 인해 조금씩 위로가 되고 요동치는 내 맘속 세상은 나를 잔잔히 흐르게 해. 너의 노래가 되어 잔잔한 음악이 되어 너의 아픈 눈물 모두 닦아줄 수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편히 쉴수 있는 쉼이 돼줄게 너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만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과거와 다가온 현실의 벽 싶었다고 웃으며 인사해 안녕.